네, 본격 문화 컨텐츠 토론 프로그램 파격수다 시즌 3 2부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어제 얘기했던 지금 우리 학교는 어제는 뭐 이제 매력적인 포인트 그리고 왜 봐야 되는지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스포 없이 살짝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요게 좀 논란도 있고, 논란이 왜 나오는지, 어떤 비판이 나오는지, 그리고 그 비판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큰 틀에서 얘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선정성 이슈 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지우학의 그 비판이 가해지는 포인트가 두 개의 거대한 줄기가 있어요. 한쪽은 꼰대 줄기. 꼰대 줄기. 한쪽은 페미 줄기. 페미 줄기. 둘 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예, 어떤 것부터 얘기를 할까요? 일단은 선정성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주로 이제 페미 계통. 페미 쪽. 뭐 때문에 그 선정성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회에서부터 이제 왕따 중에 여학생에게 이제 옷을 벗겨가지고 그거를 찍어서 인터넷에 유포시키겠다고 협박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것도 그 찍는 그 주체를 찍게 하는 그 친구를 그 여학생에게 마음을 갖고 있는 찌질이에게 찍게 시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둘 다 강자가 약자를 수탈하는 방법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게 선정적이야? 그리고 비판적인 게 더 강하죠. 사회 비판적인 게. 이 장면이 원작에도 없던 건데 집어넣었다 이러면서 막 그 뇌피셜을 갖다 작동하고 있는 분들이 있던데 예. 저게 원작이요. 2009년에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그 2009년에 만들 때 그 배경을 대개 2000년대 초반으로 보고 있어요. 2000한 2, 3년 정도의 학원을 놓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휴대폰부터 나오지 말아야 돼요. 드론이 어떻게 등장합니까? 근데 그럼 콘텐츠가 당대성을 갖다 품어야 되는데 요즘 우리 학교에서 휴대폰 빼고 드론 빼고 그러면은 솔직히 얘기거리가 없어지고요. 그렇죠. 그 이 지금 우리 학교는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 구도는 여기에 스마트폰이 들어가는 순간 다 깨져요. 얘기 자체를 완전히 새로 써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아주 효율적으로 아이들로부터 뺏는 기조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압제적인 방법으로 휴대폰을 다 수거하는 방법. 그리고 교무실에 놓는 거. 이거는 지금 일산 학교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고. 다 하죠. 두 번째가 이 처음에 자기 몸이 찍혔던 여학생이 좀비가 되는 걸 감수하면서까지 폰을 가서 다 깨버리거든요. 그게 유포되는 게 죽기보다 싫어서. 그렇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N번방 사건이라든가 그리고 또 심각한 그런 온라인으로서의 동영상 유포의 협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다루고 있는데 이게 왜 문제라는 거죠? 제가 김원식 평론가님한테도 한번 여쭤볼게요. 요 선정성 이슈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 장면, 그게 비판하는 쪽에서는 이렇습니다. 제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쪽 입장을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사회 비판적인 그런 요소보다도 그 선정성 논란, 그러니까 좀 흥행을 위해서, 좀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이런 장면을 일부러 넣었다. 그래서 사회적인 비판적인 그런 모습들이 좀 떨어진다라는 거 있는데, 개연성을 위해서는, 요 장면이 꼭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에 동의를 하시는 거죠? 일단은 저는, 창작의 자유가 일단 보장이 돼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같은 그런 성착취라든지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그걸 어떤 관점으로, 예를 들면은 뭐 카메라의 어떤 접사 기능까지 클로즈까지 다 포함을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연출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려면 어떤 영화를 좀 꼽아 봐야 되냐면 VIP라는 영화를 좀 꼽아봐야 됩니다. 그때 VIP? 당시, 예, 영화 VIP. 장동건 나오는 건가요? 장동건하고 이제 김영민이 주인공으로 나왔다. 이종석하고. 예.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그, 일종의 정말 그 성범죄자죠. 성범죄자가 남한에 왔을 때 그걸 어떻게 이제 수사관들, 뭐 정보기관들이 다룰 것이냐를 다룬 작품인데 네. 거기에서 이제 박훈정 감독이 항변했던 게 뭐냐면은 나는 이제 그런 성 그 범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이 영화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성범죄 장면들도 그런 관점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여성의 육체를 굉장히 그 면밀하게 훑듯이 연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 관객들이 불편해했어. 왜 저런 관점으로 카메라 샷을 찍느냐.
제가 봤을 때도 그건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 지우학에서는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았어요. 예. 일단 여성을 완전히 노출시킨 것도 아니고 그렇죠. 카메라도 굉장히 멀리 뒷모습만 뒷모습이나 앞모습 같은 경우 가린 채로 이제 찍었어요. 뒷모습은 핀아웃 거의 돼 있었고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이거를 인위적으로 다뤘느냐 안 다뤘느냐라는 거는 좀 논의의 문제고 예. 다룬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카메라 워킹을 했느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의도가 여혐적인 어떤 태도를 보였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선정적인 장면이 아이 낳는 부분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학원에서 그 이 성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 특히나 지금 초등학생들이 막 성폭행범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네. 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을 우리 사회가 하고 있잖아요. 그 와중에 이 우연치 않게 아이를 갖게 된 한 학생이 네. 그 좀비가 되면서까지 아이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는 평가를 안 하고 아이 낳는 장면이 들어가 있고 그녀를 좀비로 만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걸 여혐이다라고 몰아가고 네. 이 장면이 왜 들어간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이거는 오만이다. 아니 근데 뭐 그 아이 낳는 장면이 왜 뭐가 여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절제돼 있었거든요. 네. 정말 그 장면 하나로 우리 특히나 이제 자기가 원튼 원치 않았던 이런 성관계를 갖게 된 다음에 예. 의도치 않은 임신을 안게 되었는데 남성이 제대로 책임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모든 걸 떠안아야 되는 한 여성이 그 봉착하게 되는 위험 또 상처 이런 걸 적나라하게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학교 내에서 선생님들한테 의논할 사람이 하나가 없었다는 거. 이걸 통해서 학교가 무용지물이라고 하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부모도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었고 학교 사실... 선생님한테도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화장실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예. 그 고통을 함께 해결하자라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예, 예. 그게 뻔히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왜 창작자가 이런 설정을 했느냐라는 관점으로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그렇죠. 앞서 일부에서 좀 살펴드렸지만은 예. 학교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해서 다양한 학생 캐릭터들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렇죠. 그 와중에 이제 미혼모인데 학생인 신분인 거고 그게 우리 또 하나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걸 보여줬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출산의 장면 자체를 봤을 때 그게 여혐이다라고 하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여혐의 그런 징후들은 없고요. 또 오히려 그 아이를 유기하거든요. 처음엔 유기했어요. 유기하는데 좀비 때문에 오히려 그 아이를 보호하려고 끝까지 노력을 했다는 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의 다른 면모들을 제대로 보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여혐과는 좀 거리가 있지 않나. 네.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죠. 저도 여혐 논란이 있는지는 뭐 비판이 있다는 거를 여기서 지금 처음 알았어요. 왜냐면 볼 때는 전혀 그런 걸 느끼지 못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얘기가 있지만 일각의 주장이고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아니 이제 저희들의 주장도 들으시고 또 여혐 비판해도 뭐 들으시고 아니 저는 보면 되죠. 중립적으로 보려고 들어봐도 네. 별로 그렇게 그쪽에서는 타당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설득이 안 되는 어쨌든 그거는 뭐 시청자분들이 보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페미줄기가 있고 또 꼰대줄기가 있다 그랬는데 꼰대줄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꼰대줄기 뭐가 논란이고 비판이고 뭐예요? 꼰대줄기는요 보면서 여기에 정말 언뜻 봐도 착해 보이고 모범생인 애들이 다 고천비가 돼. 아. 그리고 그 빌런들은 막 어마어마한 나쁜 짓을 갖다 하는데 귀남이? 예. 네. 귀남이 살아 있어. 네. 귀남이뿐이야. 은지도 그렇지. 그러니까 막 사람을 잡아먹는 존재가 돼서도 살아남아 있는 그 빌런들을 계속적으로 그 긍정적으로 오히려 그리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뭐 이 지우학이라고 하는 그 전체 컨텐츠 자체를 되게 폄하하면서 이제 10대나 그 일부 마니아들이 볼 만한 그런 컨텐츠를 만들었는데 네. 이게 조금 인기가 있다고 K-드라마의 어떤 미래다 뭐 이러면서 치켜세우는 것이 불편하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평론가들도 꽤 있어요. 이유는요? 이게 그냥 일부 장르물이고 어? 그냥 특별한 소충의 취재를 해가지고 반짝 이렇게 뭐 올려놓는다는 거지. 아 그건 넷플릭스를 너무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실제로 그렇게 얘기해요. 넷플릭스 정도에서 특정한 장르의 마니아들이 몰려있는 공간에서 사랑받는 거 가지고 이렇게 호들갑을 떠느냐.
이런 식으로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 그건 문화에 대한 엄청난 오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주로 조중동에 거주하고 계셔가지고 그분들한테 좀 진지하게 여쭙고 싶은데요. 본인들의 매체도 특정한 취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연령대에서만 사랑받고 있는데 그게 과연 우리 사회에 필요한 그런 대안적인 어떤 그 메시지를 내고 있는 매체인지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되돌려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줄기에서 세월호 얘기도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분석. 그래서 불편해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꼰대들은 가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어른들에 대한 표현들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어른들은 교장, 정치인들, 뭐 등등. 예. 진짜 부모님들을 제외하고 다 정말 쓰레기들이에요. 그렇게 묘사가 돼요. 그렇죠. 근데 10대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어른으로서 자기 책임은 다하지 않고 세상에 어떤 어른은 부모에 대한 과도한 사랑으로 아이를 좀비까지 만들어가지고 뭔가 복수를 네가 해야지 돼 강해져야 돼 이러질 않나. 광신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밖으로 나가면 안 돼. 교장 참 어마어마한 빌런이거든요. 실제로는 이 모든 문제를 만든 두 빌런이 과학선생과 교장 선생님이에요. 그래놓고 그 안에서 예를 들어 보건교사 같은 경우는 자기 할 일을 다 하다가 물려서 피해자가 됐고 네. 그리고 담임선생 같은 경우도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이제 그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무능력하거나 이제 빌런으로 그려지는 게 불편한 거죠. 어른들이. 그리고 그들은 세월호 때처럼 기다리고 있어라든지 혹은 뭐 너희들이 나서선 안 된다랄지 이런 메시지로 학생들을 폄하하고 있고 방치하고 있더라. 그 부분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요거 세월호 관련해서 김원식 평론가님은 이제 그런 장치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학교라는 공간에 바이러스가 창궐을 했어요. 그런데 그 10대 학생들의 발언을 통해 가지고 어른들은 우리를 구하러 오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어른들은 구하러 오지 않았어. 그렇죠. 라는 거고 사실 구하러 온 분은 이제 구조대원이었던 운조의 아버지죠. 왔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모 중에서든 정말 세월호 광경을 생각을 했을 때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이 뭐 세월호를 이제 따로 떼놓다 하더라도 아마 이 공감을 할 수 있는 세계인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연 학교는 어떤 공간인가? 그리고 정말 기성세대는 학교의 학생들을 위하고 있는가? 어떤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과연 미래 세대인 학생들을 정말 구하러 올까? 그렇죠.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아마 이 작품은 세계 청소년들한테 계속 회자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맞아요. 좀 드는 거죠. 그 두 평론가님의 비판에 한 스푼을 더해서 오히려 여기서 나오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사회 비판적인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이버 레카 유튜버들. 야. 거기다가 뭐 아까 정치인 말씀하셨다시피 지도층의 모순. 예. 또 뭐 학교 폭력. 예. 뭐 그런 것들이 세월호 그런 것들이 일부 비판에서는 던지기만 하고 잘 다듬어지지 않았다라는 비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던져만 놓고 조금 더 그거를 비판을 좀 더 세게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너무 그냥 던져만 놓고 넘어갔다. 약간 이런 비판이 있는데 거기에는 동의하세요? 글쎄요. 뭐 그런 비판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뭔가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대안이라든가 혹은 마무리를 좀 해줬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일 텐데 네. 이 작품은 일단 시즌1이 지금 끝났을 뿐이고 시즌2, 시즌3 계속 이어나갈 거예요. 스핀오프도 계속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모든 그 컨텐츠들이 그렇지만 컨텐츠에서 완벽한 해답을 얻는 건 불가능해요. 다만 여기서 암시되고 있는 그런 그 특정한 인물이나 혹은 상황을 통해서 네.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모티브를 찾아내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남나와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길 원하는 그런 학생들. 남나는 완전히 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네네. 그러면서 이제 좀비로서 면역자라면 절비라고 그러죠. 면역자가 나오죠. 면역자. 네. 면역자가 나오면 식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음에도 그거를 억제하는 그런 모습을? 인간
인간성을 잃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인간. 그런 인간으로 남아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인간을 리스펙트 하면서 그 계속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는 반 친구들. 이런 모습들은 굉장히 큰 그 상징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일 부분들을 갖다가 너무 그 극대화시켜서 보지 말고 네.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본다면 이 드라마는 굉장히 훌륭한 그런 하나의 대안들을 사례를 통해서 구현해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뭐 이건 여담이기는 하지만 저는 이거 보면서 되게 놀랬던 게 와 요즘 애들 진짜 똑똑하다. 아 그럼요. 요즘 애들. 예, 네, 요즘 애들. 아 제가 보기도 그래. 왜 저도 학교를 지금 떠난 지가 지금 몇 년이 됐어요? 한 13년이 넘었잖아요. 네. 14년째니까. 네. 꽤 됐죠. 그래도 네. 두 번 제네레이션이 바뀌었는데 요즘 애들 막 무슨 뭐 탈출할 때 그 매듭 해 가지고 뭐 50cm 해 가지고 뭐 네. 묶고 그런 것도 굉장히 잘 알고 네. 단합도 잘 되고 되게 요즘 애들이니까 갑자기 현실에 네. 뛰쳐나온 것 같아. 아, 그래가지고 보면서, 아, 요즘 애들 이렇구나. 나도 학교를 안 간 지가 꽤 오래돼가지고. 어, 아, 그렇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아니, 진짜 똑똑하죠,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던 정보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정보를 알고 있지 않나요, 실제로? 그렇죠. 유튜브도 많이. 사실은, 늘어났고. 저는 교장이라는 캐릭터를 봤거든요. 네. 그 교장이 나중에 기나미가 들어오잖아요. 네. 근데 그 책상 밑에 숨어 있었잖아요. 네. 교장이라는 맞아요, 사람이 맞아요. 최고 리더가. 그런데 결국 한 짓이 뭐냐면은 차키를 주면서 너 내 차 좀 가지고 여기다 대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 학교 안에 있는 아이들은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온갖 그 지혜를 뽑아가지고 협력해서 탈출하려고 하는데 하나라도 더 죽이자. 네, 최고 리더인 사람은 그 안에 박혀가지고 결국 차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권위의 상징인 것을 학생을 시켜가지고라고 하는 전 근대적인 행태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의미가 있네요. 그런데 정작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뭔가 마치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그것도 비판적이네요. 그게 결국에는 요즘 학생과 또 학교뿐만이 아니고 우리 기성세대 리더들의 어떤 면모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자기들은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학생들보다 못한 그런 상황들을 아니, 우회하고 있다. 근데 지금 그 말씀하신 내용도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있어요. 네. 짧게만 보면 네, 짧게 말씀드리면 어떤 친구는 드론을 막 움직이면서 그걸 그 조정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어떤 친구는 정말 세계적 수준의 양궁성 수비를 보여주면서 네. 좀비들을 처치하고 다니잖아요. 개별 개별의 재능들은 정말 최고의 수준에 올라 있는 그런 대상들이 우리 젊은 친구들이고 미래 세대라는 거죠. 근데 그들을 그 재능들을 어떻게 전체 사회가 유기적으로 골고루 이득이 볼 수 있게 활용하느냐. 네. 그거는 결국은 리더의 몫이라는 거예요. 근데 리더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준 것이 지금 우리 학교는이다.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10대들을 어떻게 잘 조직하고 이끌어 네. 나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될 네. 시간이다, 오히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요 비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좀 아쉬웠던 부분은 그 좀비에 대한 설정이 너무 중구난방이다라는 비판이 또 있어요. 중구난방? 그러니까, 네, 중구난방이다. 왜냐면은 요게 지우학에서 그, 딱 그 스토리라인을 보면은, 좀비가 나타났을 때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완전 부산행이라고. 그랬더니만, 뭐, 좀비는 영화에만 있어야지 왜 학교에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보니까, 이 세계관 자체가 부산행이 나온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좀비라는 존재를 아는 그런 설정의 세계관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좀비에 대해서 뭐, 방어하는 방법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전 좀비물과는 다르게 조금 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좀비를 죽일 때도, 이 바이러스를 만든 이 과학 선생님 같은 경우는 숙주를 죽이지 않으면은 좀비는 절대 안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활을 쏘면은 머리 맞고 그래서 픽픽 쓰러지는 좀비들이 또 많습니다. 근데 또 어떤 좀비는 칼로 해도 또 갑자기 막 일어나는 좀비도 있고 그래서 너무 이런 게 좀 중구난방이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 저는 그 그런 식의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은 조금 희한한 게요. 그래요? 예. 자, 부산행이라고 하는 데서 좀비를 봤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 우리 그 아이들이 정보를 어떻게 얻고 그리고 그 얄팍한 정보로 행동을 결정하는가를 비판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기제라고 저는 봤거든요. 부산행에 나온 좀비는 그냥 가짜 좀비잖아요. 근데 지금 설정에 의하면 눈앞에 보여있는 좀비는 진짜 좀비잖아요. 둘이 같다라고 어떻게 신뢰를 합니까?
남나가 그래서 계속 이성적인 태도를 유지하잖아요. 네. 우리는 아는 게 너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있기 위해서 정보를 더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계속 이성적으로 합니다. 그게 정말 그 지식인의 모습이 그런 네.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각자 캐릭터들 사이에서 오는 긴장감과 해결의 방법을 저마다 찾아나가고 그리고 토론을 통해서 합의해 나가는 그 과정이 중요하지. 지금 좀비가 일관되지 못하게 표현됐다라고 이렇게 이 얘기하는 것들은 사실은 좀 억까의 느낌이 좀 들어요. 어떤 친구는 자기가 화를 가지고 좀비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해낸 거고요. 네.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이성을 가지고 그런 좀비를 피해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나간 거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자원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지금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포커스를 좀 다른 데 돌아. 너무 억지로 깔려고 이렇게 트집 잡지 말고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알겠습니다. 그 짧게만 말씀드리면 지금 좀비 특히 K-좀비 같은 경우에는 옛날 서구식 좀비가 아니에요. 그럼요. 계속 진화하고 있고요. 규정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원인 그리고 규정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너무 하나의 일관된 규정의 좀비를 생각하는 거는 흐름에 좀 역행하는 것 같습니다. 이 그럼, 드라마에서도 네. 명확하게 그 좀비에 대해서 규정하지 않아요. 과학 선생 네. 같은 경우도 계속 연구 중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열리게 봐야 되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뭐 아쉬웠던 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좋습니까? 웹툰에서 갖고 있었던 그런 속도감들. 네. 그리고 거기서의 풍부한 어떤 에피소드들이 조금 더 발현됐어도 좋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즌 1이 조금 더 이렇게 회차가 늘어났거나 아니면 시즌 1을 두 개로 나눠가지고 시즌 1, 2를 만들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만큼 지우학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가치들을 더 많이 발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원식 평론가님은요? 아, 저는 이제 12부라서 처음에 약간 놀랬거든요. 12부 좀 길죠? 넷플릭스 시리즈 네. 치고는. 근데 이제 거니까. 제작진의 고민은 알 수가 있었어요. 왜냐면 이재규 감독이 그런 얘기 했거든요.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감정선을 좀 충분하게 늘리면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약간 그 감정선이 길어지다 보니까 좀 회차가 늘어난 듯 싶어요. 특히 아까 로맨스 부분이나 이제 엇갈리는 사랑의 작대기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압축적으로 원작에 충실한 콘텐츠였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정말 더 열혈 매니아들이 폭발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속도감도 달라졌죠.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지우학에서 또 이렇게 좀비한테 물리면 아, 요거 대책 없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럴 때 보험이 있으면 그래도 조금 안심하고 물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아니 좀비 때문에 네. 영업에 지장을 받아도 뭐 보험이 커버가 되나요? 물려도 자 한 말씀만 드리면 네. 삼성 보험 같으면 좀비 네. 보험이 있습니까? 좀비한테 물린 거는 보상을 못 한다고 할 겁니다. 아 그래요? 삼성은 안 돼요? 예. 네. 네. 왜냐하면 우리가 계약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 못 해준다고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게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은요, 지금 현존하고 있는 보험 상품들에 대한 리스트를 다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자, 눈앞에 있는 상대방,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내담자에게 그 사람의 연령대, 그 사람의 가족관계,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질병이라든지 그 사람의 건강 상태에 맞춘 포트폴리오를 완전히 짜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우리가 보험을 갖다가 다양하게 들고 있지만 내가 어떤 보장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받고 있고 내가 뭐 가령 암에 걸렸을 때 도대체 얼마까지 보상이 나올 수 있는 건지 이런 걸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포트폴리오를 잘 이용하면은 중복 혜택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다 받으면서 동시에 미리 예방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탄탄하고 촘촘한 안전망을 짤 수가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몰라요. 전문가가 해줘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이 의미가 있다. 예. 이분들과 만나보시고요.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네, 그리고 뭐 상담만 받고 그냥 2년 끊어도 그분들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한번 받아보시고 나면
생각이 달라질 거라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미 혜택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 010-7612-3303, 010-7612-3303으로 전화해 보시면 이 모든 혜택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우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사실 저희가 뭐 저희 생각을 전달해 드린 거기 때문에 비판이랑 그리고 칭찬할 점, 매력적인 점 잘 들어보시고 직접 한번 시청해 보셔도 상당히 의미 있는 드라마 시리즈다. 자, 지금 우리 학교는 비판과 논란 그리고 매력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1, 2부로 나눠서 잘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요거 한번 진짜 시청을 해보시고 어떤 드라마인지 어떤 시리즈인지 왜 이렇게 인기가 높은지 한번 주말 동안에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 좋은 컨텐츠 그리고 날카로운 비판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